볼게요. 자, 준서야. 준서야, 지금 너 이거 들을 때 데일리 듣고 해야 돼. 아, 데일리 듣고래. 데일리 다 하고 해야 돼. 알았지? 준서 알았어? 데일리 다 하고 이거 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 어? 있어요? 질문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고요. 미래를 위한 미래의 아이를 위한 부모님이 지금 녹음 서비스. 근데 왜 주먹을 찢었나요? 어? 왜 주먹을 찢었나요? 화면 못 켜. 이게 편하니까. 선생님 근데 이거 여기서 말하시는 분들 목소리 잘안 들려요. 맞아요. 약간 내가 모르시는 분들 목소리 잘안 같아요. 들려? 네, 저 저번에 아, 그래? 난잘 들리던데. 왕년쌤 때 이거 주무를 선생님이 녹화한 거 들어봤는데요. 소리가 계속 끊기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동영상으로 찍는 게 나아요. 저거 아, 진짜? 네. 그냥 이제 아 이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는 나 내가 틀린 거 내가 다시 들어봤는데 괜찮던데.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예 여기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보니까 자 다음 주 그레이드 그래서 여러분들 완보 동물이라고 하는데 얘가 되게 중요한 아 귀여워 이렇게 생긴 애예요. 얘들아 귀엽지 않아? 부대기야? 대기가 아 얼마나 귀여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돼지 여기까지 왔고 자 아니에요? 어 약간 돼지 같았는데 BM 나옵니다 자 되게 귀엽게 생겼죠? 아 귀여운데 아 나는 그얘 보니까 불독 같은 애가 떠올라 불독 아 너희들 그 생각했잖아 불독만 있으면은 기분 막 처음에 쫙 땡겨 보고 싶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 내가 이상한 거야? 근데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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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근데 그런 그룹 같은 애들은 침을 많이 흘리던데요. 맞아, 침 질질 흘리고 이러고 있잖아. 옆으로 침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붙여라. 여러분, 자, 네케이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 네케이드 한 명씩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한번 물어보자. 자, 우리 유미나 무슨 뜻이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무슨 뜻이야? 10년이란 뜻이야. 10년. 네케이드면 10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귀찮다라도 한 번씩 적어줘야 돼. 자, 그러면 젤, 젤이 나와 있네. 여러분, 젤이 뭐야? 젤이라고 이게? 이런 거 그냥 몸에 뭐 바르는 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뭔가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걸 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머리에 젤 같은 걸 바르죠. 선생님 여기도 머리까지 하나 이제 잠깐 바르고. 아 얘들아, 아니, 객관적으로 오늘 뭐 괜찮아? 네. 이게 바로 무슨 뜻인지 아니야? 대사 패션. 계속 시원. 아니 근데 그거 티셔츠에 분필 묻으면 안 닦일 것 무슨 뜻이야? 어? 응, 그래서 이거 스마트. 같은데. 아. 나는 스마트한 남자. 어디라니까. 야, 말로 해. 야, 말로 해. 아니다. 아니다. 말로 해. 야, 이거 근데 어째 공부를 줘. 안 하면 그게 좀 되는 거야? 자, 오케이. 에이, 가이즈, 계속 어? 생각하고 아, 오케이. 자, 필요 없고. 자, 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 impressive 하나 있네. 여러분, impressive. 예, 무슨 뜻이야? 뭐라고 했니? 맞아요. 제가 맞네요. 잘했어. 인상적인 이야기야.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 있는 게 impress라는 게 여러분들, 얘가 무슨 뜻이야, 정확하게? 응? 인터뷰인데요? 그거 깊은 인상을 네, 맞아. 여러분들, impress 하면 얘가 뭔가 감명을 주는 거거든? 감명을 주다, 인상을 주다는 뜻이야. 자, 근데 impressive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뒤에 IV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얘가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게 되게 많은 형용사 형용 접미사라 그래요. 아, 뒤에 IV가 되면 뭐가 된다고? 형용사가 되는 녀석이야. 여러분들 하나씩 뜯어볼게. im인데요. 여러분들 I am이에요. 얘가 사실 in에서 나왔거든요. in이 무슨 뜻이야? 인. 아, 그치. 부정의 뜻도 있지만 I am. 또 무슨 뜻을 준다고? 여러분 전치사 in이 무슨 뜻이야? 뭐 하나 그건 아니에요. 안에다가 press가 뭐예요? press가 뭐예요? 그렇죠. 누르다 찍는 거예요. 안에다가 우리 규민이의 마음속에 이 시우쌤이라는 이 되게 좋은 사람의 인상을 찍어주는 표정이 그래요. 찍어줘. 그래서 여러분 얘가 무슨 뜻이야? 인상적인 이라는 뜻이야. 알았니?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우리 시흑세계란 잘생긴 사람을 우리 착 찍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왜 정색을 해? 지금 아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지금 뭘 하냐? 이러고 있어 지금 어? 도망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한국인들 좀 아니 자, 오케이. 좋아. 자, 농담이에요. 어? 저는 오션 플로어를 나왔네. 여러분, 오션 플로어 얘도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우리 해변에 있는 바다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말을 뭐라 그래요? 노래? 해저. 아. 해저. 오케이. 아, 모래라 그래요? 모래라 그럴 수 있죠. 좋아. 자, 그다음 볼게. 오르간. 오르간이 무슨 뜻이야? 장기 혹은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기서 이 장기가 뭐야? 진짜 장기간이에요? 그렇지. 위, 간, 쓸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protect. protect는 무슨 뜻이야? 봉사라고 무슨 뜻이니? 그렇죠. 뭐 하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기본 대입리를 조금 팍팍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목소리 넣었을 거야. 이걸 토대로 지금 얘네들 가면서 앞으로 얼마나 무서워진지 위력을 발휘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걔네들은 중간중간에 내가 실시간 때 계속 볼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기본 대입. 오늘 만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일어나는 게 아니야.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테이트가 나와 스테이트 무슨 뜻일까? 어째 주도 있는데 여러분 주도 있어요. 맞아요. 잘했어. 근데 여기서는 스포티드 됐다 상태라고 하죠. 그 다음 survive 이 뜻이에요. 그렇죠.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temperature 얘는 무슨 뜻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tough 무슨 뜻이야? 그렇죠. 좋습니다. 얘는요 강이다 이 뜻입니다. 이강이? 자,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 단어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소리가 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손바닥에 불을 낼것 같아요. 어? 자, decade.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제가 영어 단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뜻을 얘기해 주고요. 제가 뜻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단어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자, decade. gel. impressive. ocean floor. Organ, protect, state, survive, temperature, off. 강인한. 그렇죠. 점점 한 명밖에 얘기를 안 하네. 자, 여러분들 어머머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가 있거든. 자, 여러분들 한 마리가 이제 죽을 때마다 여러분들 위험해집니다. 아니에요. 내 마음이야. 내가 방장이에요. 내가 방장이야. 자. 10년 이 데케이드 젤 인상적인 해저 장기기관 보호하다 스테이 상태 살아남다 온도 강인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1등 갑시다. 자 우리 1등 갑시다. 자, 여러분들 밑에 시간 시작 준비 시작. 에지. 돌아볼 거야. 선생님, 손 바꿔줬어요? 네. 23. 그래서 선생님, 폰이 두 개야. 그럼 뭐예요? 이거 노트. 근데 얘 지금 얘가 박살났어. 밑에. 정말요? 선생님, 사진 좋은 걸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찍어봤는데, 아, 근데 이건 아직 이거 나만. 그런 개념으로 자 세연아 정답 첫 번째 정답 뭐야? 아, 첫 번째는요.
그 purple? 그렇지, tough. tough가 정답이에요. 자, 볼게요. Strong and able to deal with difficult situation. 이렇게 해서. 자, 강하고요. 할수 있는 거래요. 자, 여러분, deal with 미칠 짝? deal with가 무슨 뜻이니? 야, 길하다. 오케이. 자, 여러분, 어? 어려워서 맞아. 근데 deal with 하면은 같이 붙여있으면 여러분들, 얘는 다르다. 거래한 대처하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좀 어렵게 얘기해서 이어동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같이 붙어있어. 아, 얘네가 다르다. 대처하다 해주시구나 생각하면 돼. 그럼 뭐예요? 어려운 상황을 다룰 수 있고 강한 것. 그게 바로 뭐야? 터프. 그래서 선생님 배우면 터프가 이슈. 죄송합니다. 아, 그게 그 서프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했어. 자, 사랑한데 제가 영영 투에서 투부정사를 시작하는 건 여러분 전부 다 뭐라 그랬어? 네? 투부정사를 시작하는 건 풍사문이라는 거 알았어? 동사라고 목적 목적어? 야, 우리 지금 기본 대리 계속 그렇지. 풍사는 전부 다 사로 끝나는데. 자, 그럼 볼게. To stay alive in a difficult or dangerous situation. 아, 너 재밌는 생각 났어. 여러분 시켜보자. 계속 시켜보자. 아, 선생님, 제가 경향을 많이 해서요. 제가 정말 해설을 하나도 단 1도 못해가지고요. 그 교육생이 보래. 경향까지 맨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자, 오케이. 자, 아, 교육생 따라하면 돼. 또 교육생한테 이룰 거잖아. 네. 자, stay alive. 살아있는 거래요. 자, 어디에서? In a difficult or dangerous situation. 어디 안에서? 어렵고요.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야? 자, 이, 그,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전두번이 survive. 잘했어요. 얘는 전두번이 surviv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A part of your body. 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당신 몸에. 오케이. 자, 됐나와 있네. 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그랜마 인텐츠 뒤에 나올 거예요. 됐 뒤에, 안에 뜯어볼게. 됐 뒤에 뜯어보니까 동사가 나와 있고, 자. A specific job. 자, 특정한 일을 한대요. Such as. 자, 뭐와 같이. Your heart or brain. 이렇게 했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대선이 어떻게 불완전한 말로 하면 내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 맞아. 얘가 뭐야? 맞아. 그게 이거 얘들아 대띠에 보니까 누가 빠져있어 문장 안에 누가 없어 얘들아. 그렇지. 주어가 없네. 주어가 없는 걸 보고 무습격이랄까. 얘를 보고 격 관계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외운 거를 그냥 외운 거에 그냥 외웠어 라고 하지 말고 이제 적용시켜야 돼.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질문 그대로가 안 나와요. 다 변형시켜요. 그래서 너희들이 풀릴 줄 알았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래요. 자, 당신 몸에서 되게 특정한 일을 하는 당신은 이게 두 분이래. 뭐와 같이 너의 heart 겁니다. 그렇지, 괜찮아. Brain. 그렇지, 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 이거는 유명한 증거분이. 그렇죠, organ. 잘했어요. 자, 그렇게. The condition of something. At a particular time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상태가 무언가의 상태래 at a particular time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는요 자 우리 잠깐만 이게 왜 이래 저기요 고객님 아니 야 잠시 좀 왔어 맞죠? 이거 진짜 왜 이래? 선생님, 서울 안 되는데요. 서울 안 되는데요. 선생님, 너무 아쉬워요. 아니 잠깐만. 이게 왜 이래? 됐다 됐다. 깜짝이야.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얘안 나와가지고. 얘가 갑자기 나랑 밀당을 했네. 그럴 수 있지. 자, 밀떡이니까 자, 볼게.
나도 혼자 쓰고 있는데 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쓰고 있었었는데. 아, 여러분 잠깐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어. 우리 준또야 약간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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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아, 얘 공부서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렇지? 시간이 거 구야설이야?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차면 제일 안 돼. 알았어. 두개 있으니까 내가 뭐였어? 근데 두세 이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잖아. 이해됐어? 자, 특정한데 뭔가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상태라는 거 우리 누구야? 우리 세우가 얘는 정답 뭐니? 이거는요, 이거는요? 스테이트입니다. 그렇죠. 세일 잘했어요. 세일이가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게 appeared of 10 years.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거는 아니다 얘는 뭘까? 그렇죠.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볼게. 혹시 이거 아는 사람? 메이크 몇 형식? 메이크는 2형식 이 문장 내 3형식 3형 5형식 아니 저기요 지금 1, 2, 3, 4, 5다 이런 거 하는데 지금 5형식 실제로 메이크는 1, 2, 3, 4, 5형식 다 써요. 그런데 요 문장이 몇 형식일까? 5형식 오 왜? 화학공사 오 어떻게 알았어? 잘했어. 여러분들 볼게. 위 말티즈 잘했어요. 자, 공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저희가 연습 때 여기까지예요. 자, 메이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표절에 뭐 썼어? 뭐 썼어? 필이라는 동원 참치를 썼잖아 지금 맞죠? 네. 왜 옷이 있어? 사역과 때문에 볼수 있는 거야 지금? 너 이유차나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들어보시면은 아니 왜 심각해요? 아니야 it comes 이해하는 뭐야? 네? 본문에서 근데 이해하면서 따라야 돼. it comes cause요. 18 왜? 왜? 그렇지 여러분 이유 나타냈죠? 그러면 뷰미나 얘는 부여자리야. 그렇지 왜? They are 이라는 동사가 있죠? And right good skillful 이렇게 해서 자 저리지 왜? 주어 좀 나왔잖아 오케이 잘했어 자 그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서 크고요 좋고요 되게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너 당신한테 강탄을 느끼게 하는 거라 해서 자 그러면 인상적인 영어는 뭐였어? 그렇죠 좋습니다 얘들아 우리 얘를요 그냥 단어만 외운 게 외우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들 못 챙겨야 돼? 얘네들 영영 풀이해서 얘네들 정확하게 공문서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챙겨야 돼. 됐어? 네. Any question? 없습니까? 자 그럼 기장 넘겨볼게. 자 우리 귀여워. 친구로. 자 그레이더인데 어이 너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그거 뭐냐? 그 누에 같이 생겼어요. 왜 같이 생겼어? 네. 한번 찾아볼까? 이름이 뭐지? 어이 못하놨어 씨 아이 씨 정승현을 찾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생겼네 뜨개는 뭐지? 오 귀여워 눈이 약간 새우처럼 생겼는데. 눈에 이거 귀엽게 생겼네 자 여러분들 예 한번 음원파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음원파일 한번 들을 때뭐 해야 돼? 그렇죠. 해석 안 되는 거 밑줄 치셔야 되라고 그랬고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했어? 한국어로 바꿔보라 그랬어. 알았니? 자, 갑니다. 준비. 시장? 시장에 가면. 오, 됐다. Unit 20. Tardigrades. Tardigrades are probably the toughest animal on Earth. This animal has 8 legs and is only 1 millimeter long. It mostly lives in water, but it can survive almost anything. It can survive in temperatures between 150 and negative 200 degrees Celsius. Also, it can survive the high pressure
on the ocean floor. Plus, it can live without food or water for decades. Most impressive, however, is this. It can even survive in outer space. That's right. It can live without air for a long time. How is this possible? The animal survives by curling up in a little ball. This is called a tongue state. In this state, the animal goes to sleep. This uses very little energy. Also, shell from its body protects its organs, so it doesn't dry up and die. Okay, 여러분들, 다음이 추쳐봤죠? 조금만 쉬었다 할게. 자, 조금만 쉬세요. 화장실 갔다 와서 지금 갔다 오고, 그거 리스닝 정답지 여러분 다 뭐지? 갔다 오고 지금 갔다 나 채점 나간 사람만. 그리고 데일리 페널티 다 쓰고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페널티 다 쓰신 분 있어? 어? 총괄보다 뭐?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잘못 보면. 에이. 미니? 사람이 잘하는 거지. 지금 유민이는 누구지? 예원이 데일리 캐스트 그 그냥 다 쓰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빨리 검증 못했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가 떼치떼치 할 거야. 봐봐, 너도 됐어. 아마도 누구야? 우리 유천이. 유천아, 너 저거 3단면 나 3단면 더 늘려야겠어. 안돼요. 오케이. 네. 배고파요. 되게 초롱초롱한 음식이 약간 장하시는 고양이인 줄 알았어. 장하시는 고양이 길도 많았어. 아침도 안 먹는데 급식도 많이 남겨가지고 아, 분위기 더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나도 어떡해. 자, 3분이야. 나 종이 뜯어서 먹어도 되나요? 너 영분이? 영분? 선생님, 저희 체육대회 때 불법 댄스를 춘대요. 불법 댄스? 네. 네. 불법 댄스 같아요. 실전 댄스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종목 중에서 하나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발은 다 똑같은데 위쪽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그거랑 팔자주렁기 둘다 이기면 상금이 10만 원이 있는데요. 오, 좋겠다. 아, 나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얘들아, 체육대회 끝나고 올수 있는데, 혹은 현장학습 끝나고 올수 있는데, 친구랑 놀기 때문에 나는 결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공지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결석 처리예요. 그건 알고 있으세요? 그렇게 안 와도 될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 오케이. 어, 좋겠다. 어쨌든 재밌잖아. 현장 체험했어? 부럽다. 나도 가고 싶어. 너희들도 어디 가니? 현장 체험했어? 저는 방탈출. 저는 스타필드예요. 아니, 아니, 현장 체험했으면 방탈출을 해? 어떤 분들 영화를 가고 어떤 분들 롤러스케이트장 가요. 오, 되게 좋겠다. 저희 무슨 오케이. 스포츠 콘서트 가는데. 오, 진짜? 오, 되게 재밌겠다. 자, 얘들아! 봅시다! 자, 집중! 집중! 대전!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아, 제가 제가 다 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쁘게 이거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써줘야 돼. 지금 하는 짓 다음에 나는 페널티 너무 쓰고 싶다는 걸로 간주해가지고 두 배를 줄게요. 생각하면 안 돼. 자, 수업 때는 말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 자, tardy grace 이렇게 해서 자, 맨 처음에 나와있네. 주어가 되겠죠? 안보 동물은 자, or probably 여러분들 li 끝나면 거의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래도 어떻게요? The tallest animal on earth 이렇게 해서 자, 이 전체 제가 물어봐야지. 유창하 얘는 뭐야? 유다성군 그렇지. 뭐예요? 자, 강인한 동물이래요. 어디서 on earth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예언날 on earth 얘는 뭘까? 왜 ADM이야? 그렇지, 장소니까 잘했어요. 우태식도 너무 잘했어. 자, 더 동그라미, EST 동그라미 뒤에. 자, 여러분들, 더 EST가 나있는데, 자, 이 개념을 도대체 볼까요? 그렇죠, 최상급이야. 우리 최상급이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는 EST로 치고요. 하나는 또 뭐로 치다 그랬어? 무얼이야, 모스트야.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하래요. 최상급 해석 어떻게 알아냈어요? 최상급. 어, 그렇지. 최상급 이렇게 하면 돼? 이 해석할 때 우리 완보 동물은 최상급 동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그렇죠. 이 해석 어떻게 한다? 가장 어머한 예? 가장 어머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여러분 이해하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볼게. These animals. 자, 이 동물들은요. 자, 뭐하고 있대요? Has 가지고 있대요. A legs 이렇게 해서 자, 몇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그렇지, 8개 다리가 가지고 있고요. And, 그리고요. Is only, 자, 보자. 몇 밀리리터래? 1밀리리터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완부들이 되어 있어. 완부들이 8개 다리 갖고 있고, 뭔가요? 오토버스네. 자, 그다음에 1밀리리터 2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다들 여기까지 됐니? 됐어? 네, 어, 굳이 먹었어. 아까 그 그림인데 그거 먹을 거야? 그 약간 느낌이 아이가 약간 아까 날라다니던 파리를 먹는 느낌인데. 아, 뭔가 번데기. 아니,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주위에서도 있으니까. 아 그래? 오케이. 자, and most of them live in water. 자, 그게 대부분 주로 어디 산다 그랬어? 어디에 살아요? 그렇죠. 물 속에 산다. ABM 쓰면 되겠죠? 어? 저는 but 그러나 물속에서 사는데 그러나 it can survive 그거는 뭐래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대요. 자, 어디에서 모든 것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멍청으로 쓰면 되겠죠? 자, 얘들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니? 네. 됐어? 자, 그럼 또 볼게요. it 그것은요 can survive 살아남을 수 있대요. 어디에서? In temperatures 이 지금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뭐와 뭐 사이의 온도야? Between 자 150 and minus 200 degrees Celsius 이렇게 해서 자 얘는 전체가 뭐니? 100. 아 L. 그렇죠. 이 사이에 있는 온도에서 사이에 여러분 A, M, A, M 헷갈릴 수 있는데 사이에 있는 온도라고 나 있죠? 명사를 그려주면 AM이에요. 됐어? 네. 자 그리고 between 동그라미 and 동그라미. 어?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모여서 서로 연관해 있는 접속사가 된 거야. 무슨 접속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잘했어요. 자, 접속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얘도 저거다 between A and B입니다.
자, between A and B인데, between A and B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니? 둘 다. 어, 둘 다? 아, 뭐. A와 B 사이라는 뜻이죠. 어? 둘 다는 우리 뭐였어? 그렇죠, both A and B였어. 얘들아, 지금 왜 자꾸 이런 거를 표시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게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명사가 들어갔는데 얘를 꾸며준 녀석이 더 줄줄 붙어서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얘네들이 지표가 되라고요. 지표가 여기 안에 뭐뭐 자 배고 싶은데 뭐 되게 뜨거운 온도 뭐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다고. 하나님. 네. 그래서 얘네들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셀시어스 얘 눈치 진짜 뭐야? 네, 맞습니다. 섭취예요. 우리 섭취예요. 어, 알고 있어. 어? 우리 미국은 여러분 섭취 안 쓰는데 미국은 뭘 쓸까요? 오, 어떻게 알고 있어? 아, 네. 그냥 내좀 그 C랑 F 둘 중 하나 찍으면 맞아, 그거 베로나이트라 그래요. 하시라 그래요. 알겠어? 하이브리드 지금 너무 잘하는데? 자, 얼써 나와있네. 또한 오케이. 또한 이 능력 It can survive. 또 뭐 할 수 있대요? 살아남을 수 있대. The high pressures 어디에서? 높은 압력. 그렇죠, 높은 압력에서요. On the ocean floor 어디에서? 그렇죠, 해저 바닥 속에서 살 수 있다. 에이딘 써야겠죠.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도대체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좀 해볼게.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글에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 글의 소재가 뭐예요? 아, 그렇죠. 소재. 여러분 소재가 뭐죠? 그 글의 어, 맞아. 글감이에요. 글에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니라고 물어보는 게 소재예요. 알았어? 자, 그래서 어떤 걸,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게 바로 우리 소재라 그랬어. 됐니? 됐어! 좋아! 자, 근데 여러분 이 소재가 지금 어떤 녀석이었어? 완부동물. 그렇죠, 완부동물. 근데 완부가 물고기예요. 그렇죠, 얘네들 그 뭐지? 얘네들 그 뭐 동물 이름명이라고 해도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 자, 완부동물이었는데 여러분들 완부동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완부동물이 어떻다 그랬어? 어떻다고 했어요. 씨. 여러분 완부동물이 뭐래요? 지구에서 가장 뭐래? 그런 거 있었어? 겁치는. 겁치력? 가장 그렇죠. 여러분 얘가 뭐래? 지구에서 가장 강인하다고 나왔어. 왜 강인하냐? 자, 우리 완부동물은 여러분 특징이 있었는데 얘 특징이 자, 완부동물 얘 다리 몇 개? 8개. 그렇죠. 다리 8개야. 다리 8개고 크기가 몇 밀리리였어? 그렇죠. 1밀리리터 얘가 크기였어. 되게 조그맣네요. 자, 그리고 자, 특징의 수준 줄줄 나오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 얘 어디 있어? 그렇죠. 물속에서 산다고 했어요. 자, 물속에서 살고요. 그리고 얘는요. 자, 거의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얘는 몇 도랑 몇 도 사이에서 생존 가능하대? 150에서 마이너스 200도 사이까지도 생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야, 진짜 거의 뭐 바퀴벌레 급이다. 아, 이거는 칼칼을 치고. 언니 바퀴벌레 보신 적 있는데? 어? 어, 기회가 생겼어. 바퀴벌레가 살아있는 화석이다.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얘 여기까지 봤는데 아, 또 여러분 얘 어디서 어, 뭐. 자, 높은 압력. 그렇지! 어디 있는 압력? 그렇죠, 해저 높은 압력에서도 자, 압력에서도 생존 가능하다고 그랬어. 여러분 딱 보니까 이 글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왕 우리 완부동물이 야 진짜 끈질기고 엄청나게 엄청 이기려고 다들 여기 따라올 수 있니? 네 여러분들 어?
왜? 잠깐만 지금 끝나고 나한테 꼭안 되면 에이디셉한테 좀 이따가 또 우리 여기 뭐지 우리 귀여운둥이들 저런 거를 우리 시험 좀 봐야 되겠다. 그냥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졸리했구나. 자 누가 졸리나? 연아 졸려? 졸려?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진짜로. 앞으로 데일리나 혹은 불규칙 시험 보는 거 있잖아. 틀린 사람 생기잖아. 그치? 이걸로 내가 마법을 부려서 머릿속에 이걸 뽑는 거야. 마사지보다 나 괜찮은데? 사실 괜찮아? 앞머리 까불기는 거야, 어때? 아니요, 수도 없어. 아, 내가 이거 작년에 있던 우리 2학년 애들, 1학년 애들한테도 해줬거든? 해주니까 일부러 틀리는 애들 있어. 땡 조금 훔칠 거예요. 이상한 애가 생기고 있어. 자, 오케이.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보자. 어디였어? 실패한 앞에서 춤추기? 꼴찌는 일주일에 1주일에 자, 오케이. 자, 플러스, 게다가, 뭐래? 그것은 계속 할수 있다. 물 없이 그렇죠. 물이나 음식 없이 살수 있대요. 여기까지겠지? 자, 여러분, 얘는요, 지금 방법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몇년 동안? 그렇죠. 몇십 년 동안이에요. 자, 여러분들, 데케이즈 와 있더라. 아까 전에 데케이즈가 여러분, 10년이나 되셨어? 데케이즈 하면은 몇십 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자, 물 없이도 살수 있다고 했고요. 자, most impressive, however, 이렇게 해서. 자,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이것이다라고 했어. 여러분들, 얘 표시해 주시고, 정원아, 도치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도치가 뭐냐면, 그치, 너희들 입장에서 무엇은 도치라고 생각했는데, 주어랑 동사가 지금 얘네들의 위치가 어때요? 바뀐 거예요. 얘네들의 위치가 바뀐 것을 도치라 그래. 근데 문제 왜 바꿨을까? 그렇지. 몰라야 돼. 이거는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유도부사 구문처럼 바뀐 겁니다. 맞아. 맞아요. 진짜요? 여러분 사실 유도부사도요. 그거 제가 한번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거 제가 설명해 줄 거거든. 도치가 얘들아 강조기 쓰는 거야. 여기는 원래 this is most impressive 이게 정답이야 원래는. 근데 얘를 먼저 쓰는 거야. 먼저 써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뒤에 뒤집어지는데 이거 제가 왜 그러는지 일단은 얘 쭉쭉 나가볼게. 좀 설명을 길어야 되는. 알았어? 자 그다음 볼게요. It can even survive. 그것은 또뭐할수 있대? 그렇죠. 자 심지어 어디서 살수 있어? 우주 밖에서요. 저 우주 바깥 그냥 우주에서 우주도 말고 우주 바깥에 있는 그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 우주 밖에요? 지구 밖에 아니라 우주 밖에요? 자, 그 우리 바깥쪽에 있는 우주에서도 살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hat is right. 그게 뭐래? 그게 여러분 이거 제발 안타깝게 하나만 알려주지 마. 그게 오른쪽이다 하면 안 돼. 알았어? 자. 자, it can live. 그게 뭐할수 있대요? 살수 있대요. Without air. 공기 없이요. For a long time. 그렇지. 오랫동안 살수 있다고 해서 ADM, ADM이 나와있죠. 됐니? 됐어? 자, 그래서 how is this possible? 이렇게 나와있네. 의문사, 동사, 주어, for 이선으로 나와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뒤에 물음표 달려있네. 예, 무슨 의문문? 간접은 오, 완전 직접은 그렇죠. 물을 펴달라 했고 어순이 이렇게 돼 있잖아. 어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무슨 의문이라고
직접 의문이야. 진짜 뭐 아니 뚱인데 뭐 자, 여러분 from hobby 몸을 움크리는 말이 되느냐 알았어 몸을 움크리는 말이 되느냐 아, 그래서 the animal 자, 그 동물은요 survive 살아남을 때요 자 하이부터 A까지 가려고 그러셨고요 자 ADN 써주시고 우리 하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여러분 하이 ING가 나는데 여러분들 얘네들 크게 봐 한번 살짝 예쁘게 한번 적어보자 하이 ING가 나와있는데 여러분 얘는요 얘는 저거는 오지 않은 사람 있어? 이거는요 저는 바이에다가 ING가 그럼요. 붙은 것입니다 오 잘했어요 여러분들 얘 저거나 뭐뭐? 함으로써의 뜻이야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의 뜻이에요 얘들아 여기까지 했네 네 이미 됐어? 네. 얘들아,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줘볼게. 얘들아, 바위 품사는 뭐예요? 전치사. 네, 전치사입니다. 얘들아, 주의할 점. 바위 품사는 적어주세요. 전치사예요. 전치사요. 여러분, 전치사는 녀석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니? 명사. 그렇죠. 명사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오거나 누구만 쓸 수 있냐면 동명사만 쓸 수 있어. 그럼 뒤집어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우리 grammar intensive 2에 나올 때 말씀드릴 건데요. to 부정사는 동명사에 가까운 녀석이고요. 동명사는 명사에 가까운 녀석이야. 전치사는 뒤에 강력하게 명사만이 필요한 녀석. 네. 오케이 좋아요. 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 위에 도식할게. 여러분 제가 이거 도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변형시켜도 될 거거든. 어? 재밌겠다 변형시켰으면 자 깊은 내용을 물어보는 걸 물어볼게요 자 오케이 우리 얘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높은 압력에서 생존 가능하다 그랬고 또 네 번째 특징이 있어서 물이랑 공기 없이 몇 년 살아? 10년 이상 수십 년. 그쵸.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생존 가능하다고 했어. 자, 그리고 여러분 가장 인상적인 거. 얘 어디서 살 수 있니? 우주방. 그쵸. 우주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해서. 야, 얘 진짜 끈질기다. 어디 던져도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럼 이거 칼로 때려도 살아남을 것 같은데. 나 끈질기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얘는요 자, 자 왜 그렇게 살 수 있어? 공기 없이 오랫동안 생존 가능하다고 그랬죠? 공기 없이 오랫동안 생존 가능하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나와있는데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가볼 거야 됐어? 자,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아, 자, 아,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어떻게 라고 나와있죠? 어떻게 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 얘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 몸을 동그랗게 맙니다. 그렇죠. 자, 어. 맨 밑에, 맨 밑에 있잖아, 여기. 어떻게 가능해? 말하세요. 여기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어떻게 살아야 됐어? 몸을. 자, 몸을. 자. 공 형태로 만든다고 했어. 몸을 공 형태로 말아서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 뒷장 넘어가 볼게. This is called a tomb state. 그랬어. 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 무슨 상태라고 불리는 거야? 네. 그렇죠. 현 상태라고 나있는데 여러분 얘는요 뭐예요? 얘는 뭐야? 왜 뭐일까? 왜냐면요 is가 있으니까요 부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합니다. 그냥 this가 좋아지고 아 이거는 오, 오 지금 우리 세미만도 밖에 맞았는데 나머지도 거의 맞았는데 여러분 저 나의 수동이 여러분 수동이 내가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 여러분 살짝 옆에 적어볼게. 우리 능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그렇지, 주어가 하는 거야. 주어가 하는 건데 수동은 뭐였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하는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콜이라는 게 원래는 오형식 단어였어. 얘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 무엇을 뭐뭐라고 부르다. 그렇지, 부르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 사람들 people call 부르자 people call 부릅니다. this 이것을 Tuesda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동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수동 태도 만날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볼게. in this state 자 뭐에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the animals 자 그 동물들은요 자 뭐하러 간대? 좋겠다. 너무 자고 싶어. 자, 자러 간대요. 이 게임이야. 자, 이 동물들은 자러 간다라고 했어. 됐니? 됐어? 손에 살 빠졌어요. 내가 진짜 살 빠진 거 없잖아. 네, 조금만 더 빠지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빠지면 어떨 것 같아? 조금만 더 빠지면 정말 진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10kg만 더 빼면 박형식 박. 아, 진짜? 박. 선생님이 대답을. 여기 대답을 안 해. 유민아, 상처받으려고 그랬어. 나 집에서 유기장 쓰려고 그랬어. 유민이가 날 싫어한다. 선생님도 유기장 쓰세요? 나 여기 있어. 너한테도 유기장 쓰세요? 얘들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어? 귤이 생각보다 상처받으려고 시끄러워요. 근데 그 여기서 귤이. 선생님 어색하게 해줄게. 유민아, 어떡해? 좋지? 조금 맞대요. 선생님, 가면 쓰고 얘기하시면. 가면? 진짜? 오케이. 어. 여기 있어요. 유민이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자, 저요? 자, 여러분들 빨리 끝내봅시다. 자, this. 이거는요. use very little energy라서. 자, 얘는요. 에너지를 거의 사용이 안 해? 안 합니다. 여러분, 리얼 동남이 여기서 리얼 무슨 뜻이야? 거의 뭐뭐 안 해야 되지요. 거의 뭐뭐 안 해. 아, 이거 목적 봐. 유라는 문장 성분 없잖아요. 새로 선생님이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만들어. 다들 여기 따라할 수 있어? 네. 선생님. 자. 수학학원에 그리고 또 친구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말 많은 애가 얘랑 친해요. 아 그래? 좋은 생각이 있어, 김민아. 걔를 데리고 와. 윤규민 네. 아세요? 네, 네. 아니 윤규민 경연 선배는 수업. 아 그래? 오케이. 자 한번 볼게. Also 또한 젤 젤인데요. From its body 자 몸에서 나온 그 젤이 뭐래? Protects 막는다 그랬어요. Its organ 장기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볼게. So, 그래서 It doesn't dry up. 마르지 않고요. And die. 죽지 않습니다. 해서 마무리했네. 여러분, 결론 이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왕고동물이 생존력이 어떻게 돼요? 강인하다. 그렇죠. 사람이 강인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요약정리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화라고 불러요. 자, 나중에 한번 볼게. 그렇지.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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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유약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몸을 공을 형태로 만든 거. 우리가 얘는 무슨 상태라고 했어? 그렇지. 한 상태예요. 한 상태라고 했어. 자, 한 상태인데. 자, 여러분, 한 상태가 되면은 얘, 우리 완보 동물은 어떻게 된다 그랬니? 뭐 하러 가? 잠들어 가요. 자식들 뭐 하러 가니? 그렇지, 여러분. 잠자러 가는 거야. 잠을 잔다 그랬어. 잠을 자고요. 에너지 많이 써? 안 써? 안 떠요. 그렇지. 에너지 사용을 거의 안 한다고 했어요. 사용을 거의 안 한다고 했어요. 자, 또 그리고 우리
뭐가 얘 몸을 보호한다 그랬어? 젤. 그렇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젤이 뭐를 정확하게 뭘 보호하네? 그렇죠. 장기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장기를 보호한다 그랬어.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얘 때문에 우리 완보동물은 말라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렇죠. 완보동물은 자, 죽지 않는다 그랬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기가 있어요? 그쵸? 그거는 조그만한 인기가 아닌데 뭐가 먹어? 애미나 그런 애들도 다 있는데. 먹잖아 얘도 뭐 먹잖아. 다 그냥 인기가 있지.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여러분들. 나는 이거 완벽하게 씹어 먹었어 하시는 분들은요. 네안 보고, 국무선 안 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국어로 볼게요. 혹은, 조금만 더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보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할 거야. 자, 갑니다. 준비. 시작. Minute 20. Tardigrades. Tardigrades are probably the toughest animal on Earth. This animal has 8 legs and is only 1 millimeter long. It mostly lives in water, but it can survive almost anything. It can survive in temperatures between 150 and negative 200 degrees Celsius. Also, it can survive the high pressure on the ocean floor. Plus, it can live without food or water for decades. Most impressive, however, is this. It can even survive in outer space. That's right. It can live without air for a long time. How is this possible? The animal survives by curling up in a little ball. This is called a tum state. In this state, the animal goes to sleep. This uses very little energy. Also, gel from its body protects its organs, so it doesn't dry up and die. Okay, 여러분들 잘하셨고요. 유닛 20. 조용히 해. 자, 여러분들 여기 문제 밑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봐. 준비 시작. 문제 풀어서 물어볼 거야. 아프라파요. 옆에도? 아, 옆으로 옆에다 풀어봐. 풀어가는 거예요? 아, 옆에다 풀어봐. 이거 문제가 너무 쉽네요. 그치, 쉽지? 선생님, 이 이거 맨 마지막 것도 해야 되나요? 응, 한번 해봐. 다 맞춰볼 거야. 이거 맨 마지막 것도 맞힐 거예요? 맨 마지막 것도 맞힐 거예요? 나 맞출 건데? 맞춰요. 여기 위에. 대답을 풀고 있어야 돼. 바쁘신 분들은 하나 정도 풀고 있어야 돼.
아니 제가 오늘 단어 아직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잘해봐. 자신 있습니다. 한국어는 잘 못해요. 한국어만 자신 있습니다. 다 했나 보네? 아니요. 자, 맞춰보자. 아니, 못했어.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것만 맞추고 그러면 저희 단어 외우는 시간.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 잠깐만, 우리 20페이지였죠? 자, 빨리 맞춰보고 여러분들. 그래, 너희 단어 외우는 시간 조금 줄게. 오늘 오랜만이네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할게.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이 글의 제목을 가장 안 맞은 것 같은데, 여러분, 첫 번째 해석해볼게요. Which animal survives without air? 이렇게 나있는데. 자, 한 번씩 시켜볼게요. 자, 이거는, 자, 아이나, 해서 어떻게? 네, 첫 번째 거요. 네. 1번, 고기. 그렇지, 여러분들. 근데 이 글의 제목 맞아? 어떤 동물이 공기 없이 살수 있냐?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요. 그렇죠. 1번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님 잘했어. 자, 2번. 자, tardigrade. 그래서, 자, the strongest creature. 그랬는데, 예원아, 얘는 맞아 틀려? 그렇죠. 2번이 맞죠? 해석 어떻게 하는데? 크리에이처스. 자, 여러분, 크리에이처스 믿죠? 여러분, 얘가 뭐냐면요. 적어놓으세요. 생명체란 뜻이야. 뭐래요?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뭐라는 얘기야? 그렇죠. 완보동물인데 얘가 뭐래? 가장 강력한 생명체로 나와 있어. 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The effects of space travel on tardigrades. 그래서 자, 여러분 이펙트는 뭘까요? 영향. 그렇죠. 영향. 맞아요. 효과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우주여행의 영향이래요. 누구한테 가해지는? 그렇죠. 타르드레스 완보동물한테 가해지는 우주여행의 영향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고 있어. 아니었죠. 그렇지? 정확한 단어를 찾아서 얘들아 1번, 5번에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을 쓰죠. 우리 위에서는 animal이라는데 여기서 뭐라 썼어? creatures 이렇게 쓰죠. 이래서 단어 외우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자, 두 번째 볼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 끼미야. 얘는 작은 거니? 그렇죠. 완보동물 다리 몇 개야? 그렇죠. 8개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옆에 잠궈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문제 빨리 풀어볼게. 자, 여러분 볼게. It can live without air for a long time. 자, 그것은요, 지금 공기 없이 오랫동안 살수 있대요. How is this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건데, 자, 세윤아, 이 비트는 뭘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요, need without air for a long time입니다. 오, 뭐 정확하게 했어? 자,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게 뭐였어? 자, 우리 공기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지? 아, 정확하게 리브까지 뭐, 리브까지 해야 돼, 리브까지. 자, 잘하셨고요. 자, 한번 볼게. 자, the animal survives. 자, 얘는요, 이 동물은 사냥을 할때 by calling up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해리포터 calling up이 뭐? 그렇죠, 몸 말아서 몸 말할 수 있대요. This is called a Tuesday. 이거는 뭐라고 불리는 거야? 그렇지, 턴 상태. 자, 그러면 얘는 해리포터 정답 뭐예요? 그렇죠, 이번이 정답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잘할 수 있어. 자, 그다음, 자. 다음 문장의 의미와 같은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 있어. 자, 또한 젤 세팅된 from its body 몸에서 나온 젤이 protect 막아준대요. its organ 얘 기관을 막아주는데요. so 그래서 it doesn't dry up 말라 죽지 않고요. 죽지 않는다 나 있어. 됐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규민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단어 있어? 그거 봐도 뭐야? The animal's organ 여기까지가 좋아해요. 여기까지가 뭐야? 여러분 명사 뒤에 apostrophe s 나오는 거 이거 우리가 어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렇지.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자. 모를 수 있어요.
명사 다음에 어퍼스트로피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렇죠. 소유격이야. 소유격이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뭐이야. 그래서 그 동물의 기관이래요. 자, 동물의 기관이 produce 뭐 한대요? 그렇지. 뭘 생산해? 째를요. 뭐 하기 전에. 그렇죠. 그것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생산한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 얘기였어? 그렇죠. 아니었죠. 두 번째. 젤이 막아준대요. The organs. 자, 우리 기관을 막아주고요. And kept the animals alive. 그 동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살게끔 한다라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요. 2번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2번이 적당히 되겠죠. 됐니? 네. 됐어? 자, 요약을 한 명씩만 물어보고 내가 마저 이제 끝낼게.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물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자, 우리 말티즈 정말 뭐야? 서바이브요. 그렇죠. 잘했어요. 서바이브가 정답이죠. 얘네들은 어려운 상황을 거.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자, 우리 아이니가 해볼게. 아이나? 그렇죠. 잘했습니다. Temperatures 얘가 정답이야. 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 예원아 얘는 정답이 뭐니? 아직 못 썼어? 오케이. 얘들은 또한 어디서 지금 해저에는 높은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죠? 압력 영어로 뭐야? 그렇죠. Pressure이 정답이야. They can even live 자, in outer. 자, 얘는 심지어 살 수 있대요. 바깥 어디서 살 수 있다고 했니? 그렇죠. Space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this state, 자, 우리가 it curls up and goes to sleep. 예, 몸 웅크리고요. 자러 간다고 했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상태가 지금 protects, 막아줍니다. 그것을 막아준대요. 오랫동안 해서 마무리했어. 팬님. 네. 자, 오늘 수업 걔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케이. 잠깐만. 아직 페널티 못 쓰잖아. 빨리 쓰시고. 우리 준선호 고생했고 숙제 해오셔야 돼.